2022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떠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해 본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경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해서 연말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그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3대 절기를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은 성경의 절기 중에서 부활절을 그렇게 기념해서 지금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왜 지키게 되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거기를 떠나게 됐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 이 죽음을 다 맞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이 땅에 죽음을 맞지 않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가정의 장자나 또 그 가정의 또 짐승의 첫 새끼나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다음에 첫 새끼의 죽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사자들이 피해 나가서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한 바로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거쳐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서 있었던 종, 노예 생활, 이 모든 그 때묻은 것들을 다 벗기고 이제는 광야 40년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둔 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첫 곡식을 거둔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은 맥추절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착하게 하셨고 그 정착한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바로 맥추감사주일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하고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여유를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유목민족처럼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잘 짓고
그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죽음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지만 맨날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훈련시키셨어요. 너희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지켜서 너의 장자를 죽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해라. 초실절을 지켜서 너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수장절을 지켜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드려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해라 하는 건 꼭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임하실 재림을 의미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있었던 정말 6천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지금의 현재의 삶과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현재의 진행형,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일들이 성경의 사건이고 우리의 일들입니다. 성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일 성령 강림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제서야 믿음이 생겨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의 제자들, 순교도 무섭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맥추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떠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해 본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6개월을 지켜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제 일생 일대에 가장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생각과 변화와 역사 속에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후회되십니까? 아니면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 40년의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절제의 그 순간을 지냈던 40년의 광야 생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요. 장정 60만 명이 2명 남고 다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 사막에서 죽어갈 때 자기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땅, 내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내 손으로 얻어먹게 된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이 주어서 먹었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먹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맛있어도 만나고 아무리 맛있어도 메추라기예요. 메추리, 여러분들, 메추리 여러분들 고기 아시죠? 참새만한 고기 매일매일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눈처럼 생기는데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야? 매일 아침에 비처럼 눈처럼 내리는 그것을 거둬다가 과자를 만들어 먹고 했는데 사실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입에 물리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음식 한 3일 먹으라 그러면 절대 안 먹죠. 근데 그것도 광야의 훈련 기간에 먹고 살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심어서 먹을 수 있고 이제 첫 곡식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첫 곡식의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 감사한 것 하나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오늘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순간, 감격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죠. 지금 이 순간. 정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켜보면 작년 이맘때 느꼈던 감사와 지금 이맘때 느낀 감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드려야 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원하셔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잖니. 너는 그거 기억 안 나?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죠.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알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까지 참아오시고 지켜오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에 성장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 부모님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이죠. 막 눈물을 흘리는 아빠, 또 감격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엄마, 또 자식을 떠나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장성한 아이, 자녀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컸구나 감격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그 엄마 아빠가 자녀를 눈을 떼지 않고 늘 지켜보며 눈을 감는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가 이 땅에 보낸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속 지켜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수업처럼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가장 깊이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러한 멋진 아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6개월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많이 기다리셨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땅의 삶이 불편하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한 그 계획을 늦추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